안녕하세요. 민사소송 법 주관식 이렇게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식 강의 그 교재는 프린트입니다. 프린트로 이렇게 진행하고 여기 그 프린트 정리되어 있는 거는 그 실무 교재에 있는 내용들 그 내용 그 중심으로 해서 목차를 이렇게 뽑아 가지고요. 동일한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했고 전에 그 말씀드렸지만 이게 주관식을 따로 이래 별도로 이래 준비해버리면 이중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 실무 교재에서 지금 객관식이 100% 나오지 않습니까? 그 논점이 이래 출제되게 되는데 요즘 그 문제가 발전이 되고 있더라고. 객관식 그 기출 문제를 이래 그 정리해 보니까. 실무교재에서 100% 내는데 이제 끌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섞어가지고 종합형의 문제가 그 법원 사무관 문제에서는 꽤 많아졌고, 능력검정 그 시험에서도요, 그, 전범위 문제 느낌 나는 거. 그러니까 꼭 그 파트에서 있는 그, 내용들만 이래 출제되는 게 아니고, 뒤에 있는 내용들이 앞에서 막 출제된다든지, 이래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객관식이 이렇게 출제되고 있던데요. 그런 걸 생각하신다면 지금 주관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먼저 이렇게 그 실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그 보시고 여기 그 30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그 정리되어 있는데 이걸 그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실전 그 2차 시험장 갈 때 이런 걸 다 외우지 못하는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그 목차나 이런 것들을 한번 그 특징적인 것들을 한번 보시고요. 보시고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읽어 두시는 거 이런 것들이 그 별도로 저기 그 객관식 그 공부를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니까 같은 표현이고 같은 교재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읽어 두시는 것 자체가 그 객관식 대비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관식 공부가 당연히 객관식 공부가 이랬다는 즉 따로 놀지 않는 그런 그 시리고를 보고 원래는 그 2차 그 세 문제가 다 그 실무교재에 있는 내용이 출제됐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그 출제되는데 작년에는 하나가 벗어났어요. 하나가 그 실무교재 없는 그 목차의 내용들이 출제가 이래 그 작년 같은 경우 선정 당사자나 이런 것들이 실무교재에서는 소개가 그래 많이 돼 있는 부분이 아닌데 근데 주관식으로 크게 나버렸거든. 크게 이렇게 출제가 이렇게 됐는데 조금 이렇게 그 오락가락하는 것들. 재작년에는 또 실무교재 있는 내용으로 다 출제됐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주관식을 그 공부하기 위해서 그 실무교재 그 우리가 보는 객관식 대비형으로 보는 그 교재에 없는 내용들을 추가해서 본다는 것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느낌으로 그 공부 분량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다만 전혀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무교재에서 좀 덜 소개되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한두 개는 추가했습니다. 여기는 그 한두 개가 아니고 한 다섯 개 정도 그 정도는 추가를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프리타 방지용으로 이렇게 대비하시고 그 일단은 여기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보시고 이 중에서 10개 정도는 뽑아야 됩니다. 10개 정도는 자기가 필살기로 좀 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출제되면은 좀 확실하게 이렇게 좀 답안 작성을 이렇게 자신 있게 해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속칭 말해서 한 200번 정도 읽어보는 것들 읽어봐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 뭐가 나오 10개 중에서 뭐가 나오더라도 나는 짧은 시간 안에 쓸 수 있겠더라. 왜냐 그러면 민법을 풀고 그 민사소송법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시간이 그래 그 여유롭지 못 여유롭다라는 그 표현보다는 오히려 부족하죠. 한도 없이 부족한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래 고려했을 때는 민법이 또 한 시간 만에 못 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들어가서 알겠지만 한 시간 만에 그 시험을 이래 그 풀고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대개한 민법을 한 시간 10분 정도로 이래 잡으셔야 됩니다. 한 시간 10분 정도로 잡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50분 정도를 이래 민사소송법에 이래 그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50분에 세 문제 써야 되거든. 만약에 원래처럼 이래 세 문제가 다 아는 게 나와버렸을 때 50분에 세 문제를 이래 쓴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 기계적으로 그냥 아예 그 막힘 생각 뭐 이런 것들 할 그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편이 붙으면은 그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래 그 쓰들어가는 그런 그 답안 작성을 이래 해야 되기 때문에요. 많은 훈련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많은 훈련. 그러니까 그 10개 정도는 아예 필살기로 해가지고 그 집중해서 이렇게 정리한다 이렇게 목표를 가지시고 그거는 지금부터 해서 그 10개를 뽑아드리면은 그거는 집중해서 보라 아시 집중해서 이렇게 많이 보시고 그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패턴을 보니까 기출이 좀 반복되는 느낌이 있더라고. 기출이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출제되는 그 현상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어떤 거냐 그러면 소장 심사하고요. 소장 심사하고 소장 부분 송달하고 그 다음에 답변서 제출이 있잖아요. 답변서 제출이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 세 개는 돌아가면서 나오는 느낌이 있더라고. 돌아가면서 나오는 그 출제되는 느낌을 이렇게 그 주게 되던데 그러니까 소장 심사 그다음에 그 부분 송달 그다음에 답변서 제출 뭐 이런 세 가지 테마의 경우는 반복해서 출제되는데 원래 나왔는 게 그 부분 소장 그 부분 송달 아닙니까? 부분 송달이 있는 문제가 원래 이렇게 그 출제가 이렇게 돼 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그러면 다시 그러면 올해가 법원 송달이 나왔다면 남아있는 게 그러면 두 개 아닙니까? 소장 심사하고 답변서 제출. 그 두 가지가 이제 남아있게 되는데, 특히 또 올해 법이 또 바뀌었거든, 이게. 그 소장 심사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원 사무관의 민사소송법 조문이 이렇게 개정돼 있는 그런 측면이고, 또 워낙 또 반복해서 기출되는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장 심사하고 답변서는 초특위급으로 찍으라고. 이거는 반드시 찍어가지고 가져가고, 이거 하나는 깔고 들어가야 돼. 이거 하나는 이렇게 깔고 이렇게 반드시 나올 거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들어가야 되고요. 그거는 반복해서 이렇게 출제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출에서 한 문제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 법원 사무관 그 민사소송법 그 문제에서. 그러니까 시간적 그 측면이나 아니면 워낙 또 업무에서 그 부분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이렇게 처리하는 그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나오는지 그 한 문제는 이렇게 주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기출이 반복되는 느낌이 이렇게 생기게 되니까 그거는 반드시 이렇게 준비하고, 그거는 누구나 그 준비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들어갈 테니까 빨리 이렇게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의회 문제들 이런 것도 뭐 옛날에는 몇 년 전에 전자소송도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구식탱이 있는 것들이 부의타성 문제가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게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속지 말해서 뭐 실무교재 없는 그 내용이 들어오면 그거는 여러분들한테는 불의타가 돼버리거든. 브리타가 테마는 단순한 테마, 그 민사소송법을 이렇게 공부하는 뭐 다른 시험에서는 아주 중요한 테마다 이렇게 반할 수 있지만 그걸 다 확정해서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요. 객관식 그 공부를 가지고 그 대비하는 그 측면에서 주관식까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비하는 그 시험에서는 조금 이렇게 힘든 그 현상이 이렇게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측면에서는 브리타 하나 정도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브리타 하나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한 개 내지 한 두 문제를 정확하게 이렇게 내가 쓰고 나오겠다 이런 기분으로 주관식을 이렇게 대비하시면,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합격권에서 그 요구하는 점수들, 이런 점수들은 충분히 이래 맞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목표로 해가지고 이래 정리하고, 8점 주관식이 그 15점 만점이라 그러던데요. 8점에서 한 그 9점 정도, 그 정도가 상위권이거든. 고득점이 이렇게 되게 되니까 그 한 두 개 정도를 많이 연습해가지고 그 두 문제 정도를 그 정확하게 써도록 하면 제 느낌으로는 그 정도 그 점수 때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니까요. 그런 그 측면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주관식은 일단은 잘 보여 됩니다. 아시겠죠? 답안지 자체가 객관식하고 다르게 판사님들이 읽으면서 이래 채점을 해 들어가는 그 시험이기 때문에 최대한 깨끗하게 적어야 돼. 최대한 글씨가 그 악필이라 할지라도 최대한 깨끗하게 보여 가지고 판사님이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채점자가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목차나 띄어쓰기나 이런 것들을 이래 좀 하셔 가지고요. 최대한 좀 너무 빡빡하게 이래 적지 말고 날려 쓰지 마시고요. 그 시간 없다고 해 가지고 막 읽지도 못할 정도로 해서 날려 쓰지 말고 최대한 이렇게 편하게 그 목차 구성이나 아니면 그 목차 구성을 안 한다 할지라도 띄어쓰기 정도는 해주면서 그 답안 작성을 이래 해들어갈 수 있도록 이래 그 보시면 되고, 대개 이제 공통 목차를 좀 만들어서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대개 법학에서 공통 목차가 의 요건 효과 아닙니까? 의 요건 효과가 이래 그 공통 목차가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뭐 의 하나 정도 쓰고, 그다음에 그 요건이 있으면 요건 쓰고, 그다음에 그 효과를 이래 쓰고, 그다음에 민사소송법이니까 중간에 절차 문제가 나오거든. 그래서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서면으로 할지 말 로 해도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절차 부분이 이래 나오게 이렇게 되게 되니까 그 특징적인 것들만 정리를 이래 하시면 이래 되게 되고요. 법전을 그 주잖아요. 2차 시험에서 이래 법전을 이래 주게 되니까 법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좀 법전을 이래 활용하면 되게 되는데, 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그 시험에서 그 법전을 보고 뺏긴다는 거는 그 정말 좀 쉽진 않은데, 그거는 최후의 보루다. 정말 그 쓸 게 없어. 정말 이래 쓸 게 없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때 보는 게 법전이다. 그때 보는 게 이래 법전이라고 이래 생각하시고, 초반부터 이제 법전 보고 뺏기겠다 이런 마음 먹으면은 그거는 그 절대로 안 됩니다. 시간 내 못 써 한 문제도 못 쓰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두 문제는 철저하게 이래 그 맞춰야 된다. 그래야지 합격권에 갈 수 있는 이래 그 점수를 이래 받을 수 있게 이래 그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합격권에 가려면 최소한 두 문제는 완벽하게 좀 쓰셔야 되고, 그냥 썼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 안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가지고 조금 이래 판례나 이런 것들을 내가 명쾌하게 써줬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 보고, 그중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복 출제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아직 있으니까, 그거는 그중 하나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장 심사나 뭐 답변서 제출 이런 것들은 반복 출제되는 그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쪽 경향에 조금 더 치중을 일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계속 찍고 있는 게 송달이인데, 그 공시송달 그 부분인데, 이것도 지금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 조문이 이래 바뀌어 있는 그런 그 측면이고, 또 송달이 안 나온 지 한참 됐었거든. 한참이 그 됐기 때문에 이 그 나올 때 나올 때 안 나오네요. 그 벌써 지금 한 4년째 찍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올 때 나올 때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또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잖아. 공시송달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또 필사기로서 이래 그 10개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10개 안에 이래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 웬만한 것들은 좀 암기를 해야 돼. 암기를 이래 하시고 안 넘어가야 되니까 10개는 지금부터 해서 집중적으로 보고 나머지는 계속 읽어 들어간다. 그래서 나머지는 계속 읽어 들어가는 그 느낌이고 나머지 20개에서는 이런 느낌이에요. 제목 생각나면 예컨대 보조참가 이렇게 누가 물으면 그 보조참가에서 나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다 이렇게 이래 말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라. 아직 그런 연습을 이래 하시고 그러니까 보조참가에서 나는 딴 건 몰라. 아직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나는 그 논점은 알고 있다 이렇게 이래 말할 수 있도록 특징 중심으로 공부하라. 아직 특징 중심으로 이래 공부하고 최소한 이 브리타로 그게 나왔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만 쓰고 나오겠다. 아직 그것만 이래 그 답안 작성을 하고 이래 그 시험장에서 이래 나오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래 그 정리를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식을 읽고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그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이 실무교재에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면 그 객관식 대비가 됩니다. 우리 그 다음에 그 민사집행법하고 그 다음에 그 객관식을 이래 해야 되는데 객관식 공부할 때 이거 다시 이래 그 정리하고 이번에는 강의를 이래 그 주관식 먼저 하고 그다음에 객관식 할 때 객관식 할 때 주관식도 다시 한번 병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식 할 때 그 숙제를 객관식 테스트도 하고 주관식 테스트도 하고 이렇게 이래 해가지고요 객관식 주관식을 같이 이래 써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테마에서 우리가 10개 찍었는 그 논점을 이래 그 정리했다면 우리 그 민법 할 때 왜 그 객관식 테스트 했잖아요 그 객관식 식을 연습 문제로 이렇게 풀어봤는데 그거 할 때 이것도 같이 풀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같이 풀어보는 그런 그 훈련을 이렇게 하게 될 테니까 하여튼 조금 더 이렇게 보고 뒤에 그 마무리 정리할 때는 객관식 주관식 같이 합반으로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공부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거 같이 이렇게 시험 보면서 이렇게 그 정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자동적으로 같은 공부가 된다는 느낌을 좀 가져야 돼. 이게 객관식 공부가 주관식 공부구나 이런 느낌 또 반대로 주관식 공부가 객관식 공부구나 이런 느낌을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따로따로 놀지 않도록 그렇게 보고 물론 뭐 시험은 오전에 객관식을 먼저 보고 그 오후에 이래 주관식을 이래 보게 되지만요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항상 이래 같이 이래 돌아갈 수 있도록요. 그래 정리를 이래 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 그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법무사 시험에서 그 출제됐던 논점인데요. 그 작년에 저 자료집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 보고 작년에 그 부대항소나 이런 것들을 자료집에 그 넣어놨는데 그 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넣어놨는데 근데 이게 나와버렸잖아요. 나와버렸으니까 이거는 영역 없어.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객관식에서 또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뺄 이유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그 넣어놨긴 넣어놨는데. 바로 출제는 안 되겠지. 부대항수가 주관식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객관식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냥 읽어둔다. 아주 읽어두고 이거는 출제돼버렸으니까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지 않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그런 취지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 정리는 31개 얘기를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는 10개 같아. 내가 봤을 때 10개나 15개 정도. 그 정도 2차형으로 이래 그 준비를 이래 하게 되는 거고 뭐 제일 1번에 뭐 토지관을 이게 주관식으로 나오진 않을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주관식으로 이래 그 정리되진 않을 테니까 혹시나 브리타 방지용으로 그냥 정리를 한 거니까요. 그냥 이거는 읽어보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보라. 그러니까 강약 조절을 계속 하라라. 강약 조절을 이래 계속 해 들어가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이해가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이제 보시고 공부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그런 그 느낌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관식 공부를 이렇게 방향을 못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것저것 자꾸 이렇게 건드리시던데요. 그 누가 자료는 또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학교생 주고 가는 자료나 뭐 아니면 주변에 그 가지고 있는 자료들 이런 것들을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게 독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해보시면 자꾸 이것 찔끔 보고 이것 찔끔 보고 이것 찔끔 보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뒤죽박죽 돼버리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작년에 그 합격생 그 며칠 전에 이래 왔다 갔는데 한번 물어보니까 그분은 자기가 쓸 거를 다시 정리했더라고. 이 내용이 또 많은 거거든. 이 내용이 또 많다 보니까 딱 그 필살기로서 자기가 이래 그 시험장에서 이게 나오면 이것만 쓰고 나오겠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축약을 다시 다 했더라고. 타이핑을 쳐가지고 그 축약을 다 해가지고 그걸 그
아, 가지고 다니면서 그거는 정말 한 200번 봤다 그러더라고. 그 내용들을 한 200번 정도. 그러니까 그 세 문제를 그 50분 안에 쓰고 나오는 거예요. 50분 안에 이렇게 답안 작성을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그런 그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오히려 그 여러분들이 좀 자료를 넓히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 민법을 그 1시간 10분에 풀고 민사소송법을 세 문제를 써야 되는데 그걸 넓혀가지고 답이 나옵니까? 아무리 좋은 그 뭐 내용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현출을 못하면은 그거는 의미 없는 거거든요.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딱 핵심을 찌르고 이래 답안 작성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 최소한 기본 목차, 의 요건 효과 이 정도 목차에 따라서 답안 작성을 내려 해들어가는 그런 그 훈련을 하는 게 연습을 이래 하시고 그래 그. 아, 그 내용도 완벽하게 빠르게 쓰고 나올 수 있는, 이래, 그런 그 문제로, 이래, 그 살펴볼 수 있도록, 이래, 그 보시면, 이래 되게 되고, 조문 뺏기면은 의미 없다. 그러니까 조문 뺏기는 거, 이거는 최우적 부르다. 최우적 부르니까, 그 조문 뺏겨가지고는 그 답도 안 나오고요. 그런 문제 자체가 이래 쉽게 주어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문 자체로 이래 답안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그래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 그 생각을 가지시고 핵심 그 포인트를 반드시 잡아가면서요 그 공부를 이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래 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래 토지관할부터 지금부터 진도를 이래 나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 그 토지관할 관할 문제하고 당사자 문제 이 논점을 이래 그 정리를 이래 해드릴 테니까요. 그 취지에서 이래 그 따라오시면 이래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토지관할 그냥 이것도 프리타 방정으로 해가지고 토지관할 논점을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두시면 되고 토지관할이 이제 그 소재지를 달리하는 여러 법원사에서요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놓는데요 토지관할이 생기는 곳을 재판적이라고 부르죠 재판적인데 재판적은 종류가 보통 재판적과 보통 재판적과요 그다음에 특별 재판적 특별 재판적으로 이래 구분을 이래 할 수 있고요. 특별 재판적은 다시 종류가 두 개로 나뉩니다. 다시 두 개로 이래 나뉘어가지고 그 독립 재판적과 독립 재판적과요. 그다음에 관련 재판적으로 구분되죠. 관련 재판적으로 이래 구분이 이래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적은 종류가 보통 재판적, 그 특별 재판적, 특별 재판적은 다시 독립 재판적과 관련 재판적 이렇게 이래 구분이 이래 되게 되니까 그래 그 취지를 이래 이해하시면 이래 되게 되고 조문은 가져오시죠. 조문은 그 민사소송법 조문은 이래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2조 보세요. 2조. 민사소송법 2조 이래 조문으로 먼저 한번 이래 확인해 보시면 2조에 그 보통 재판적이 나옵니다. 보통 재판적이 2조 일어나는데요. 소는 피고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이래 법원이 관할한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3번 사람의 3조 사람의 보통 재판적인데 사람의 보통 재판적은 그 주소에 따른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조 3조 합쳐 보면 피고 주소지입니다. 피고 주소지. 보통 재판적은 피고 주소지가 이래 되게 되고 그다음에 그 4조는 넘어가고 그다음에 5조는 법인이죠. 법인인데 법인은요. 그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 재판적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그죠?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에 이래까 처리가 이래 되게 되고 사무소 영업소 있는 영업소가 없으면요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 담당자의 주소 이래 돼 있죠. 주된 업무 담당자 그 사람의 주소에 따라서 보통 재판적을 이래 가리겠다라고 돼 있고 6조 국가의 보통 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요 또는 대법원 있는 곳 이래 돼 있죠. 아시 대법원 있는 곳으로. 돼 있으니까 그 대표하는 관청인 법무부 장관의 소재지가 이래 되게 되겠죠. 7조부터 특별재판적입니다. 조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7조부터 이래 특별재판적인데 근무지 나와 있고 8조 의무인지 이 조문은 잘 봐야 되겠죠. 그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인지 법원에 이래 제기할 수 있도록 이래 되어 있으니까 8조 의무인지 논점이 이래 나오고 있다고 여기서 이제 쟁점 하나가 뭐 어떤 쟁점이냐 그러면 채권자 취소소송이거든. 채권자 취소소송에서 의무이행지를 어디로 봐야 될지, 그러니까 채권자 취소를 하면 원상회복을 하거든. 원상회복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이거는 객관식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그죠?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원물반환 안 될 때는 그때는 가액반환하거든. 가액반환을 하게 되는데 이게 민법을 다시 떠올려 보면 원상회복에서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의 상대방이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상대방이 그러니까 악의 수익자나 악의 전득자를 상대로 해서 원물반환하는 것은요. 부동산 자체는 누구한테 돌려놓냐 그러면 채무자에게 반환해. 채무자의 앞으로 반환을 이래 하게 되는데 근데 가액반환은 채무자가 아니고 채권자가 받거든. 지금 채권자가 이래 그 가액반환은 바로 받도록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의무이행지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의무이행지가 이래 차이가
생기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그 객관식에서 많이 그 출제되니까 여기도 그냥 그 판례하는 논점은 중요한 논점이다. 아직 그 판례 논점은 이래 중요쟁점으로 생각을 이래 두시면 이래 되게 되고 그다음에 구조 그다음에 그 쭉 이래 나오고 18조 뭐 불법행위지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21조 등기소수지지도 이래 나와 있고 24조까지 이래 특별재판적이고 이게 24조까지가 그 독립재판적입니다. 특별재판적 중에서도 다른 사건과 관련없이 이래 생겨나는 독립재판적이고 25조 보시면 관련재판적이래 돼 있죠. 아직 관련재판적으로 돼 있으니까 관련재판적이 25조 근거 조문이 이래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문에서 이래 상세하게 그 쓰게 이래 되게 되는데 뭐 이게 나올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나오더라도 이런 조문 쓰는 게 의미 있는 게 아니다. 조문 쓰는 게 의미 조문 뺏기는 건 아무 의미 없고요. 아까 말했던 그런 그 쟁점들 이런 것들이 좀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정리를 일하시면 되겠죠. 자, 이 프린트 보시면 첫 번째 이래 보통 재판적이 나오게 되는데요. 가번 자인인 보시면